해외 연구팀이 사상 최초로 외계 행성에 달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.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지구에서 8,00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인 케플러-1625b 주위에 달이 돌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케플러-1625b 주위를 도는 달이 외계 행성에 딸린 최초의 위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 연구팀은 달이 행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했다고 밝히고 케플러-1625b 행성과 이 달은 중심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표면이 고체라면 액체 물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